Hey guys, 제보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플라야히론이라고 이제 약간 완전 시골 도시인데 쿠바에 왔는데, 쿠바가 섬이잖아요. 섬에 왔는데 바다를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말고는 제가 바다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은 새벽 4시. 여기서 터미널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리거든요.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플라야히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쿠바에 지금 한 3-4일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쿠바가 기름값이 진짜 비싼가 봐요. 그래서 교통비가 비싸요. 특히 택시, 그리고 지역간 이동하는 버스. 물론 뭐 외국인 가격, 내국인 가격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도시 이동 간의 버스도 다 기본이 한 2만원에서 좀 많이 주면 3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2만원, 3만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시간 정도 거리? 보통 3시간 거리인데, 그 정도면은 거의 한국 보다 더 비싸죠. 아마 미국이랑 수교를 단절해서 그런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씨, 거의 다 왔는데 숙소에 안경 놓고 왔어. 어차피 하바나로 다시 와야 되니까 안경은 그때 찾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저 자로 갈게요. 뭐 있겠죠. 배고파. 와, 과자 이렇게 커? 뭐야? 뭐야? 이거 뭐지? 비어? 노 비어. 빨리 뛰어가자. 혹시나. 시간 좀 왔나? 와, 이쁘다. 카페라고 지금 섰는데 예쁩니다. 와, 역시 가격을 물어봤어야 돼. 4,000원입니다. 카푸치노에 무슨 생크림이 들어가나? 일단 생크림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설탕 덩어리 위에 올려놨고, 밖에 가루, 이거 우리 어릴 때 먹던 그런 불량식품 가루. 카푸치노 커피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쿠바가 커피가 좀 씁니다. 세요, 스트롱. 스트롱이에요. 와, 괜찮다. 아, 가방만 좀 덜 무거우면 이런 거 사고 싶은데, 글러브. 위급한 상황 있을 때 두드려 패는 방망이. 여기 있네. 까사 넬리 루비. 여기서 한 800m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겠습니다. 아, 저쪽이구나. 반대쪽, 반대쪽. 전쟁 기념관 같은데, 여기는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 플라야히론은 굉장히 작은 그냥 시골 마을 정도의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마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넬리 앤 루비? 아, 일단은 밥 뭐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Hola. Hola. Eat, right? Eat. Hungry. Eat. 아, 죽을 뻔했어. 아, 이제 좀 살겠네. 밥 먹으니까 이게 좀 뭐 보이네 이제. 술 파는 데인가? How much pay? 원쿠. 원가스 원쿠. What is this? Rum. Rum. From Cuban, yeah. Hola. Hola. 쿠바가 커피도 그렇고 럼도 그렇고
뭐든 찐합니다. 쿠바 사람들도 찐하고, 아무튼 좋은 나라입니다 쿠바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허락받고 텐트를 여기 치겠습니다. 여기 치고 모레부터 방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여기서 자고. Small. I think no. I can just only. 올라. 오히려 아바나에서는 막 그렇게 치노 치노 그러면서 뭐 나쁜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히론에서는 시골 사람들 같이 되게 정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약간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오, 야구장이네. 여기는 호텔에도 사람이 없어. 모든 게 다 되게 한가하고 여로운 동네 같아요. 염소인가? 사슴인가? 사슴이야? 뭐야 너네? 술록이야? 얘네 뭐지? 젖소인가? 아니 젖소는 아니고. 어? 얘네 병근이네. 병근아, 병근아. 올라. 햄버거 원. 여기 맨날 와있다. 올라. 올라. How much this? 10 pesos. 네? Sí, tu mamá sí me compró. 10 pesos. 10, 10. 우아노. 10. 10. This. One. One banana. No one. Gracias. No. 네, 쿠바 플라야 이론에서 첫날은 여기까지. 바이. 에이 가이즈, 제코제입니다. 플라야 히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3월인데 쿠바가 날씨가 어떠냐면, 지금 제가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쌀쌀한 정도? 여기 막 새벽 5시부터 닭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닭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거 저 닭 새끼 저거. 야,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아침에? 어이? 야 치킨, 너네도 자기 있는데 아깝네 참. 여기는 병아리가 흰색이네. 무슨 말이야? 귀여워. 아 귀여워. 놀래라. 놀래라. 어이 개가 싸놨네. 깜짝 놀랐네. Probably reincarnation. I do not understand. 전 오늘 여기 플라 히론을 좀 돌아보려고 오토바이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Okay. Okay. Ben, aquí. Mhm. Toca para atrás. Ajá. Abre aquí. Okay. Mhm. Sí. Sí. Okay. Okay. Sí. 와, 바다 색깔 미쳤다. 아니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잠깐 섰어요. 이렇게 파랗다고? 몰디브 바다 색깔은 하늘색이면은 이거는 진짜 짙푸른 파다색? 아 파다색이 아니지 파다색? 와 보이세요? 아 진짜 예쁘다. 어하 어 실화야 이거?
올라. 와. 와. 말도 안 나오는데? 근데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데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 더 옆이거든요? 일단은 옆에를 갔다가 다시 오든가 아니면 옆에서 놀든가 하겠습니다. 푼타 페르디즈. 와, 카리브해 장난 아니네 진짜. 진짜 이쁘다. 여기가 다이빙대구나. 고프로 수중 킵을 안 가지고 왔어. 왜? 측정하러 왔는데? 아 근데 지금 뭔가 허전한데? 아 씨 잃어버렸네. 아, 없다. 여러분, 쿠바 오시면은 플라야 히로는 진짜 꼭 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강추입니다, 플라야 히로. 여기가 이제 칼레나 부에타라는 곳인데 지금이 1시니까 한 4시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배는 안 고픈데 안쪽에 이렇게 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킨이랑 소고기랑. 와 좋다 여기. 아 햄버거를 괜히 샀네. 여기 보니까 샐러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뭔가 푼타보다는 좀 더 리조트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푼타를 좀 더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쁘다 여기도. 이쁜데? 와 물고기 진짜 많아. 아니 여기가 물고기 더 많은데? 아니 여기 물고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몰디브에 이어서 쿠바도 좀 씁쓸하네요. 왜냐면 저는 쿠바 히론이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멕시코랑 쿠바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신혼여행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아바나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쿠바를 신혼여행으로 묶는지. 혼자 오면 좀 쓸쓸합니다. 특히 이런 히론 같은 경우는. 저기가 제가 있던 바닷가인데 몰랐는데 저기 안쪽이 이렇게 자연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가 옆이 바다잖아요? 얘는 바다만큼 물이 안 짜. 반반인 것 같아. 바다랑 민물이랑. 그러니까 근데 진짜 쿠바는 진짜 플라야 히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플라야 히로는 카리다 보이나. Yeah, thank you. 35 years.